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불법 주차 차량을 들이받고 두 명이 숨지자 경찰이 주차 운전자를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중단으로 어린이집의 원생이 급감하는 등 경영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도내 곳곳에서 가을 축제가 잇따라 펼쳐질 예정입니다. 절기상 추분인 오늘 전라북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고 대기 불안정으로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쌀값 하락에 농민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와 농민 간에는 이를 바라보는 시각차가 큽니다. 농민들은 쌀 수입량 축소 등을 거론하고 있는 반면 정부는 국내 쌀 생산을 줄이는 것이 대안이라는 입장입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익산에서, 김제에서, 그리고 순창에서 농민들이 잇따라 추수도 하지 않은 벼를 깔아 뭉개며 정부의 대책을 요구합니다. 4년째 대풍으로 작년산 국고값이 최근 14만 원대로 떨어지자 수확을 할 필요도 없다는 하소연입니다. 농사 다 져놓고 저렇게 엎었는데 가격도 안 나오고 홀쭉나 많아지. 죽었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집회가 이어지자 정부가 반박에 나섰습니다. 쌀 소득보전 직불제에 따라 80kg 한 가마가 18만 8천 원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을 고스란히 보상해주고 있어 재정 부담이 오히려 심각한 문제라는 것. 작년에 이미 1조 5천억 원의 직불금을 투입했고 올해는 그 이상의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힙니다. 지금과 같은 하락 추세가 계속되면 추가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 1조 8천억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부는 일단 급한 불을 끄기 위해 공공비축 39만 톤 외에 추가 매입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쌀 생산 조정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논 면적 77만 헥타르의 10% 이상의 대체 작물을 심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논에 콩을 심게 되면 또 콩 가격이 하락하는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조사료라든지 사료용으로 쓰는 쪽으로 좀 유도를 하게. 해마다 쌀 소비는 줄고 생산은 늘어나는 것이 현실. 정부의 수급 안정 대책이 어떤 결실을 거둘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불법 주차로 적발돼도 5만 원 안팎의 과태료만 내면 그만이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하지만 불법 주차가 교통사고, 특히 인명사고를 유발할 경우엔 과실치사상추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일 새벽 3시쯤 완주군 삼내읍의 한 도로. 승용차가 냉동 화물차를 들이받고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찌그러졌습니다. 승용차 운전자 27살 A씨와 동승자 21살 B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도로에 차가, 큰 차가 받쳐져 있으니까 야간에 시야 확보도 힘들고 차선을 하나 차선을 이렇게 가리고 있는 상태니까 통행하기가 어렵죠. 당시 화물차는 편도 1차선 도로에 불법 주차돼 있었고 승용차가 이를 그대로 들이받은 상황. 경찰은 사망 사고를 유발한 책임을 물어 화물차 운전자 최모 씨를 입건했습니다. 경찰이 최 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불법 주차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고 두 명이나 사망한 점을 고려해 차주에게 과실치사 책임까지 묻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운전자들이 예측할 수 없는 곳에 주차를 내 사고를 낼 경우 처벌의 강도는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사고 피해자가 불구나 사망에 이르렀을 경우에는 보험 처리에서 끝나지 않고 이것을 형사에 끌어서 처벌이 강화될 수가 있습니다. 불법 주차로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되고 5년 이하의 금고,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어제 오후 4시쯤 전주 우화동의 한 원룸 1층에서 가스가 폭발해 건물 유리창 일부가 깨지고 24살 하모 씨가 얼굴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원룸 내 가스 호스가 끊겨져 있었다는 점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승용차가 고속도로에서 가드레일과 졸음쉼터 정자를 잇따라 들이받아 한 명이 숨졌습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김제 만경읍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127km 지점에서 21살 양모 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졸음쉼터 내 정자 기둥에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23살 김모 씨가 숨지고 운전자 양 씨 등 3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누리과정 운영비를 지급받지 못하면서 어린이집들의 운영난이 가중되고 수당을 못 받게 된 교사들까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막상 다음 달부터 자칫 원아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시내 한 어린이집. 2년 전까지만 해도 정원 265명을 모두 채웠지만 지난해부터 줄기 시작한 원아 수는 올해 170명으로 4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현재 일하는 교사 수는 누리교사 8명을 포함해 19명. 올 들어서는 3명을 감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아 한 명당 5만 원씩 지원되는 누리과정 운영비는 받지 못하면서 누리과정 보조교사의 인건비는 추가로 지급해야 하다 보니 어린이집들의 운영난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리반을 운영하는 시설들 약 20여 개소가 지금 올해 들어와서 폐원을 했어요. 어린이집들이 재정난으로 폐원되는 시설들은 더욱더 증가하리라고. 한 달에 30만 원씩 지급되던 누리과정 수당마저 지난 4월부터 끊기면서 급기야 어린이집 교사들의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 가운데 10%가량이 올 들어 직장을 잃거나 옮겼다며 체불임금 지급을 전라북도와 도교청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집단 결근과 집단 사직까지도 불사하겠다며 생존권 투쟁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생님들이 굉장히 생활고를 힘들어하고 있고요. 또한 사기가 떨어져서 지금 마음도 굉장히 아픈 상태인 상황입니다. 누리과정 예산의 책임 공방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서 애꿎은 어린이집과 보육교사들에 이어서 원아들에게까지 불똥이 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직장 어린이집 설치 시 국비 지원과 별도로 전라북도가 최대 1억 원을 지원합니다. 전라북도는 산업단지나 중소기업 밀집 지역 내 공동 직장 어린이집 설치를 늘리기 위해 국비 외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는 한편 사업주에게 관심을 촉구하고 지자체에는 토지와 건물 제공 등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도내 직장 어린이집은 20개소로 전체 어린이집의 1.3%에 머물고 있고 중소기업 밀집 지역에는 단 두 곳만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LG CNS가 새만금에 대형 유리온실을 만들어 원예작물을 생산하는 스마트 바이오파크 사업을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G CNS 측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박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농업계의 우려를 적극 고려하고 투자 계획을 재검토한 결과 사업 추진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LG CNS는 하지만 향후 농민이 주축이 되는 생산단지가 조성될 경우 경쟁 입찰에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축산물의 유통 이윤이 농가 판매가보다 서너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박완주 의원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가 판매 가격 대비 소비자 가격 비율이 가장 높은 농산물은 양파로 4.4배에 달했고 고랭지부 3.7배, 고구마 3.4배 등이었습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3년 직거래 활성화 대책을 세웠지만 여전히 밭대기로 거래하는 농가가 많고 도매시장도 활발해 큰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낮의 볕은 아직 따끈하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바람이 한층 서늘해졌습니다. 절기상 오늘이 추분인데요. 주변 풍경은 어느덧 가을색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드높은 가을 하늘 아래 연분홍 코스모스 물결이 일렁입니다. 잘 익은 감빛깔 황화 코스모스도 갈바람에 흔들리며 은은한 향내를 품어냅니다. 허리춤까지 훌쩍 자란 코스모스가 군락을 이룬 들녘. 사람들은 여유와 풍요의 계절이 깊어감을 느낍니다. 한들한들 그 옛날 생각이 이렇게 떠오르고 친구들과 막 그 코스모스 이렇게 보면서 사진도 찍고 막. 가을 볕에 널어놓은 새빨간 고추는 물기를 털어 투명한 속을 비추고 들녘마다 벼이삭이 알차게 연그러 고개를 숙였습니다.
햇볕은 따사롭지만 한낮에도 간간이 불어오는 선선한 바람결에 풀매기도 그리 힘들지만은 않습니다. 너무 뜨거워갖고 나무가 안 좋았는데 선선하니까 판매기도 좋고. 전라북도 지방은 어제 동부내륙 지역의 최저기온이 10도 아래로 떨어지는 등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주기상청은 당분간 낮 기온은 25도 안팎, 아침 기온은 10에서 15도로 일교차가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다며 건강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완연한 가을이 되면서 도내에서는 가을 축제가 연이어 펼쳐질 예정입니다. 완주 와일드푸드 페스티벌을 시작으로 세계 소리 축제 등 풍성한 축제 계절이 될 전망입니다. 이경희 기자가 소개합니다. 가족 단위 체험 행사가 풍성한 완주 와일드푸드 축제가 오는 23일 가을 축제에 서막을 올립니다. 물고기와 메뚜기를 잡아 구워먹는 등 야생 체험 프로그램이 많아 어린이들에겐 색다른 체험을, 농촌에서 자란 장년층에겐 추억으로 안내하는 축제입니다. 4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선정된 지평선 축제는 2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광활한 김제들녘을 축제로 수놓을 예정입니다. 같은 기간 전주 세계소리축제에선 국악과 세계 각국의 전통 현대음악이 어우러져 가을의 낭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관객분들이 축제 현장에 머물면서 편하게 쉬시면서 공연을 볼 수 있는 생활형 축제 부분을 강조하였습니다. 10월엔 꽃과 음식 축제가 관광객의 눈과 입맛을 사로잡습니다. 정읍 구절초 축제가 10월 1일부터 9일간 펼쳐지며 익산에선 천만 송이의 국화가 익산 중앙체육공원을 물들일 예정입니다. 발효와 음식의 고장답게 순창 장류축제를 필두로 전주 국제 발효식품 엑스포, 전주 비빔밥 축제도 전북을 날릴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실엔 치즈 축제도 식도락 여행가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날씨가 좋고 선선해가지고요. 가을에는 아기들 데리고 주말마다 축제도 다니고 그럴 계획이에요. 이 밖에 군산 시간여행축제, 고향 모양성제 등 지역을 대표하는 이색 축제들도 마련돼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전북현대 선수들이 고교생들을 위해 1일 축구 감독으로 나섰습니다. 이재성과 김형일 등 전북현대 선수 4명은 어제 전주 정보상업고등학교를 방문해 각자 팀을 맡아 고교생들과 함께 뛰며 축구를 지도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축구단에 대한 지역의 성원에 보답하고 아마추어 축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 계획됐습니다. 뇌사자로부터 신장을 이식받았던 50대가 장기 기증을 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북대 병원은 10년 전 신장 질환으로 장기 기증을 받은 성백춘 씨가 사고로 뇌사 판정을 받자 지난 17일 간과 각막 등을 기증하고 영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장기 기증은 건강을 되찾은 뒤 이를 보답하고자 한 고인의 뜻에 따랐다고 병원 측은 전했습니다. 전주시와 완주군이 상생 발전을 위해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추진합니다. 군산 근대문화거리에 스마트 관광 기반 시설이 구축됩니다. 이 밖에 지역 소식 김한광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전주시와 완주군이 지간선제 중심의 시내버스 노선 개편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전체 노선의 절반 이상이 바뀌거나 신설되는 노선 개편안은 주민 의견 수렴과 두 자치단체의 의견 조율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2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노선 개편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때까지 주민 불편 해소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완주와 전주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군산시가 근대문화거리에서 오는 11월부터 스마트 관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 관광은 와이파이 등을 설치해 무료 인터넷 기반의 맞춤형 관광 정보와 관광 컨텐츠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 시설로 관련 기업들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공공 기가 와이파이를 구축을 하고 비콘망을 구축해서
스마트 관광 시대를 열어나갈 계획입니다. 고창군이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5억 원을 들여 4천여 제곱미터의 놀이공간과 모험공간, 개방공간 등을 갖춘 어린이 생태 놀이터를 완공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장수군이 수확기 농작물 야생동물 피해가 이어지면서 당초 10월 말까지로 예정했던 유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의 활동 기한을 11월까지 한 달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수확기를 앞두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3개 반 25명을 운영해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무주군이 예비 사회적 기업 발굴을 위해 교육과 상담을 실시했습니다. 방역과 소독, 여행, 식품, 교육 등의 관련 기업들이 함께한 상담에서 참가자들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이해와 함께 지정 요건 등을 공유했습니다. MBC 뉴스 김한광입니다. 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사고를 내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타는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19살 정모군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18살 박모군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정군 등은 지난 8월 전주시 효자동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960만 원의 보험금을 받는 등 지난 3월부터 비슷한 수법으로 6차례에 걸쳐 2,400여만 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완주경찰서는 자신이 살던 원룸 방에 불을 지른 69살 김모 씨에 대해 현주 건조물 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7일 밤 10시쯤 완주군 삼례읍의 한 원룸 방에서 라면 봉지와 이불에 불을 질러 주변 10개 방으로 번지게 해 5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고 김 씨는 생활고를 비관해 방화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북 소방헬기가 3,000시간 무사고 구조 기록을 세웠습니다. 전북 소방본부는 어제 소방항공대에서 기념식을 갖고 소방헬기가 총 2,700회 출동해 3,000시간 동안 66만 킬로미터 이상을 무사고로 운항하며 2,000여 명의 환자를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도내에서는 지난 1997년부터 소방헬기 한 대가 도입돼 20년 가까이 산악구조활동 등에 투입돼 오고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출석률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국회 이춘석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주지법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출석률은 33.6%로 65.5%로 1위를 차지한 대구지법의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또한 배심원의 평결과 법관의 판결 불일치율은 13.73%로 울산지법 다음으로 높아 국민참여재판이 부진한 경향을 보였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베트남전 참전 군인들에게 전투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특별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은 월남전 참전 군인과 유족에게 전투 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복무 당시 지급액과 물가 수준을 고려해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산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964년부터 베트남 전쟁에 30만 명이 넘는 전투병력이 파병돼 1만 6천여 명의 사상자가 났지만 참전 군인들은 전투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내년 예산 확보를 위한 전북 여야 각 당의 각축전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에 전북 여야 3당 의원의 배정이 예상되는 가운데 새누리당은 예산 심의에서 국가 예산을 대폭 확보해 지지율 상승의 동력으로 삼는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결위원장인 전북 출신 김현미 의원을 내세워 지역개발 사업의 예산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으며 국민의당은 수적 우위를 발판 삼아 예산 늘리기에 심혈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전북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어제 농촌진흥청에서는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과 박성일 완주 군수, 손재권 전북대 교수 등이 주제 발표를 하고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과 미래상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 효과 극대화 방안과 공공기관 활성화와 지역 상생의 해법, 또 전북 농생명허브의 조건과 과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우리 지역의 다양한 행사와 문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전북 도립국악원의 대표 상설 공연 목요 국악예술무대가 오늘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관현악단의 실내악 연주로 진행됩니다. 임산부와 유아를 위한 음악회가 오늘 익산예술의 전당에서 무료로 펼쳐집니다. 장애인과 다문화가족, 완주군민이 함께 어울리는 문화콘서트가 오늘 봉동읍 둔산공원에서 열립니다. 김진선 창작가곡 발표회가 오늘 우진문화공간에서 무료로 마련됩니다. 재즈파크 빅밴드와 가수 유열이 함께하는 힐링콘서트가 내일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 있습니다. 2016 군산 그랜드 취업박람회가 오늘 군산대학교 종합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올해 처음 열리는 완주 말 문화축제가 내일부터 사흘간 고산 미소시장 옆 행사장에서 열립니다. 제54회 소충 사선문화제가 오늘부터 25일까지 임실 사선대와 전주 일원에서 열립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은 모레부터 이틀간 야외마당에서 제4회 한옥마을 난타페스티벌을 엽니다. 전주 MBC 스타특강이 오늘 전주대학교 예술관에서 박명성 뮤지컬 감독을 초청해 진행합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절기상 추분인 오늘 전라북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고 대기 불안정으로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25도, 군산 24도 등 22도에서 26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